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 교수 이재현입니다. 저는 오늘 7월 1일 틀니의 날을 맞아 틀니 사용자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틀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틀니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수복해주는 가철성 의치를 말합니다. 가철성이란 말은 사용자가 직접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붙는 단어고요.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치과보철학 용어집에서는 틀니를 상실된 자연치와 인접조직의 인공대치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력이나 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안경이나 보청기 같은 장치들의 보험을 받기도 하죠. 그러한 장치들은 눈과 귀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보조적인 도움을 줘서 시력과 청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틀니는 이러한 장치들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치아가 존재하지만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틀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치아가 완전히 상실되고 난 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니 치료를 받으셔도 치아 상실 전과 같은 저작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틀니 사용자들의 저작 불편감이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니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틀니와 구강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히 틀니도 사용함에 따라 마모가 되고 변형도 되지만 틀니가 장착되는 부위의 잇몸과 뼈의 높이, 틀니가 걸리는 치아의 건강 상태도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 관리가 잘 되어야만 현재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잘 유지될 것입니다. 적절히 관리를 하시면서 틀니에 적응을 해나가시면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식사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를 받는 것이 저작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틀니 사용자의 구강건강관리법에 대해서는 대한치과보철학회의 문건과 미국치과보철학협회에서 2011년에 발표한 완전 틀니 유지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닦으시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마다 입안과 틀니를 잘 닦아서 세균막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치아가 모두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양치질을 하루에 3번에서 4번씩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틀니를 매일 잘 닦지 않으면 의치성 구내염 같은 염증이 구강 내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안을 닦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칫솔은 입안을 닦는 것과 틀니를 닦는 것을 별개로 준비하셔서 두 가지를 따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안은 일반적인 방법대로 치약과 칫솔을 이용해서 잘 닦아주시고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잇몸, 입천장, 혀 같은 부위를 부드러운 칫솔로 매번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틀니는 틀니용 칫솔이나 틀니용 치약을 사용해서 닦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틀니용 칫솔의 칫솔모는 일반적인 칫솔모보다 더 크고 단단하며 틀니의 좁은 곳도 잘 닦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틀니를 닦는 데 사용하는 칫솔은 틀니 전용 칫솔 대신 일반 칫솔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치아에 사용하는 일반 치약을 틀니에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치아에 사용하는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연마제 성분으로 인해서 틀니가 닳고 틀니 표면에 미세하게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흠집에서는 오히려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워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틀니용 치약이 없다면 일반 치약 대신에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용 세제로 틀니를 닦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닦으실 때 미끄러운 물기 때문에 틀니를 바닥에 떨어뜨리실 수도 있는데요. 딱딱한 욕실 바닥에 틀니가 떨어지게 되면 틀니가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닦으실 때에는 반드시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 놓으시거나 물을 받아 놓으시고 그 위에서 닦으셔서 틀니를 떨어뜨려도 세면대에 물이나 수건 위에 떨어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닦으실 때 틀니를 너무 세게 움켜쥐게 되면 틀니가 휘어지고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꽉 쥐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틀니를 보다 더 청결히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알약 형태의 의치 세정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제조사의 지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그에 맞추어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많은 종류의 의치 세정제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량과 적용 시간을 각 제품의 용법에 맞게 지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치 세정제는 반드시 틀니를 입 밖으로 꺼낸 후에 입 밖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입 안에 틀니를 낀 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치 세정제를 사용하신 후에는 틀니를 꺼내서 칫솔질을 하시고 위치 세정제를 흐르는 물에 잘 헹궈내신 후에 틀니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위치 세정제와는 별개로 틀니를 차염소산 나트륨 제품에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10분 넘게 담가두시면 안 됩니다. 10분 이상 차염소산 나트륨 함유 제품에 넣어두시면 틀니가 손상되고 변색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틀니를 집에서 소독하시려고 끓는 물에 삶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틀니를 삶으면 틀니가 변형이 되어서 잇몸에 맞지 않게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틀니를 넣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무실 때는 틀니를 반드시 빼놓고 주무셔야 합니다. 주무시는 동안 틀니를 빼놓으시면 잇몸을 적절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감염되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틀니가 많이 덜렁거리는 경우에 틀니 접착제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틀니 접착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틀니의 유지력과 안정성이 좋아지고 틀니 하방에 음식물이 끼는 것을 막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분석한 이전 연구에서 틀니 접착제가 틀니의 불편감을 줄여주긴 했지만 저작 기능을 향상시켜주진 못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치과보철과협회에서는 틀니 접착제를 6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구강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의 주기적인 검진이 있을 경우에 하나여서만 틀니 접착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 접착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틀니 접착제를 매일 입안과 틀니에서 완전히 닦아내서 제거하시고 매일 새로 갈아주셔야 합니다. 틀니를 새로 만드신 경우에는 많이 어색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음식부터 드셔보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경우에는 다음 점검 시에 담당 선생님께서 조정을 해주실 겁니다. 이물감은 차차 적응이 되실 것이고 발음도 서서히 적응이 되실 텐데 매일 조금씩 발음 연습을 하시는 것이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틀니는 윗턱과 아래턱에서 사용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윗턱에 착용하는 틀니에 비해서 아래턱에 착용하는 틀니는 많이 덜렁거리고 불편할 것입니다. 윗턱에서는 넓은 입천장에서 틀니를 잘 받쳐주지만 아래턱에서는 입천장처럼 지지해주는 부위가 적고 혀가 움직이면서 틀니를 덜렁거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래턱에 장착하는 틀니의 대표적인 한계점입니다. 특히 아래턱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작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여러 문헌들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편하신 경우에는 아래턱에는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틀니에 잘 적응하신 후에도 틀니와 구강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틀니를 만드신 치과의사 선생님께 주기적으로 검진 및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니 사용자의 구강 건강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는 입안에 넣었다 뺐다 하게 되는 틀니를 청결히 관리해 주시는 것도 감염병 예방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틀니를 뺐다 꼈다 하실 때 손도 반드시 잘 씻으시고 보다 틀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 교수 이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